경기도의회가 수원에 있는 매입형 유치원을 찾아 공립유치원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유치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장현국 의장과 황대호 의원이 평 공립유치원인 반반누리 유치원은 지난해 3월 개교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계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기꺼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경기도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시설과 방과 후 과정을 둘러본 경기도의회는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한 정담회 시간을 갖고 공립유치원 관련 건의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유아 중에도 특수종일반에 다니고 싶어 하는 유아가 있다고 하는데, 특수종일반 배치가 늦어져서 학부모님들이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부모 의견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학급 종일반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운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방과 후 기간제 교사 업무 시간 확대, 매입형 유치원 전환 시기 검토 등 공립유치원 지원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매입형 공공유치원이 2019년 14개소, 지난해에는 6개소가 개원했으며, 앞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